네, 안녕하세요. 로드러너입니다. 자, 보시면 프리허브 바디가 있는 타입입니다. 그렇죠? 여튼, 그래서 이것은 고급 허브입니다. 스프라켓 설치가 쉬워요. 분리도 쉽고. 페달링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나 좀 고성능 기어를 쓰시는 분들은 자, 이런 프리힐 방식이 좋습니다. 아, 이하를 측정할 때 지금 두께랑 스포크 키를 붙여서 이렇게 끼우고, 그렇죠? 칠해주시고, 이 두 길이를 측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흰색 부분. 오케이. 일부 림들은 effective rim diameter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림들은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ERD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을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니플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해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이제 허브 모터 엑슬 너비 측정을 시작합니다. 단단한 종이를 잘라서 측정하거나 휠 트루잉 스탠드를 사용해서 너비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허브 너비는 145mm입니다. 스포크 구멍 36개. Number of spokes. 스포크 레이싱 패턴. 143mm. 허브가 너무 크다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종이를 자릅니다. 가장 먼 구멍 사이 거리 사이를 펜으로 마킹합니다. 엑셀 길이 측정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를 사용해서 플랜지 직경 측정을 합니다. 143m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side flange diameter. 스포크 구멍 직경. 스포크 홀 다이아미터. 림 중앙을 확인합니다. 림 중앙으로부터 왼쪽 스포크 구멍 중앙까지 너비를 메모합니다. 림 중앙으로부터 오른쪽 스포크 구멍 중앙까지 너비를 메모합니다. 림 센터를 확인합니다. 림 센터부터 왼쪽 스포크 구멍 거리를 메모합니다. 림 센터부터 오른쪽 스포크 구멍 거리를 메모합니다. 와이드림 3단계 스포크 계산 과정. 왼쪽 38mm. Non-drive side to flange. 오른쪽 48mm. Drive side to flange. Accept click. Calculate click. 표준 림 스포크 길이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허브 플랜지 락나트 플랜지 길이를 수정합니다. 난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길이 계산 완료. 허브 플랜지 락나트 플랜지 길이를 수정합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길이 계산 완료.
스포크 설치.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허브 모터를 휠 트루잉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아웃 투 인 스포크스. 구멍을 하나씩 점프해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한 칸을 점프해 주세요. 스포크를 전부 끼웠습니다. 36호스 BMX 림입니다. 트루잉 스탠드에 넣습니다. 밸브 구멍과 스포크 구멍을 확인하세요. 구멍 방향 체크하세요. 밸브 옆에 최초의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됐습니다. 자, 1번 최초 스포크 밸브 옆자리에 이렇게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세 개의 홀을 점프하고 인프라 설치합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밸브 옆에 이쪽 방향이죠? 자, 이쪽으로 설치해 나갈 거니까 자 여기 스포크에 낍니다.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나. 자, 이 스포크는 방향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로 아래쪽. 최초로 설치한 스포크 옆자리에 설치합니다. 이게 방향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플랜지 구멍 한 개씩 점프해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포크를 세 개의 구멍을 점프하면서 설치합니다. 다음 스포크도 반복 패턴으로 설치합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드라이 사이드 플랜지에다가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이번엔 이쪽 방향입니다. 비너를 좀 껴주세요. 비어있는 구멍에 전부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크로스 준비 완료입니다. 리플 헤드를 스포크에 조금만 설치합니다. 림을 스포크와 밸브가 닿지 않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들어간 리플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대부분의 니플이 빠져나왔습니다. 니플들이 대부분 튀어나왔군요. 좋습니다. 자,
원 크로스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고요.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스포크가 너무 장력이 탄성이 있어 강해요. 이거 안 해도 충분합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나사선을 1mm만 남기고 조입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패턴 완성입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플랜지 투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빈 구멍에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포크가 한 개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너무 많이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난드라이브 사이드 패턴 완성입니다. 휠 정렬. 스포크 나사선을 1mm 남기고 조입니다. 니플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입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플을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니플을 똑같이 조여서 텐션을 조금 올려두세요. 스포크에 붙여둔 마스킹 테이프를 회전 기준으로 합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플을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처음 좌우 허용 오차는 1mm 이하로 조절합니다. 좌우 흔들림은 어느 정도 1mm 이내로 잡아주시고 저 1mm 이내입니다. 어느 정도 좌우 정렬을 잡았으면요. 상하 정렬을 잡습니다. 위아래.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조였는데 너무 다른 데하고 제일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풀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조였어요. 조여서 조절이 안 되면 림이 들어간 부분을 풀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표 장력 90% 도달합니다. 상하 정렬 허용 오차는 0.5mm 이하까지 조절합니다. 초과 장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급형 림은 완벽하게 원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보급형 림은 정밀한 정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정하려다 너무 많은 텐션 상승을 초래합니다. 보급형 림은 용접 비드에서 허용 오차를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고급 림이라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 휠 센터를 디싱툴을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항상 이렇게 드신 검사를 해서 중간중간. 자, 이 금속부에 딱 가려지죠? 중간에 오고 입어도 중간 금속부에 딱 가려집니다. 지금 센터는 맞아요. 정확해요.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합니다. 다시 한번 휠자 후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크가 짧아서 보통 미터는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단단한 스포크만 찾아서 수정합니다.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니플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 휠 빌딩은 한다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작업 순서를 지켜주세요. 1 좌우 정렬, 2 상하 정렬, 3 센터링, 4 좌우 정렬.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입니다. 하루 종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완벽합니다. 과장력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력이 심하면 나중에 여기가 튀어 올라와요. 오케이. 자,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